맛집에서 완전 에너지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환대 덕분에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와, 오늘 진짜 이스탄불 온 이래로 정말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카이막 맛집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걸으니까 이렇게 이스티클랄 거리가 나왔어요. 제가 첫날에 이스티클랄 거리에 야경을 보여드렸었는데 밝을 때 오니까 느낌이 또 사뭇 다르죠? 자, 돈드르마스이도 있고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여기는 이제 트램이 다니는 길이에요. 빨간색 트램이 여기를 지나다닙니다. 지금은 없는데 이따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마도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돈드르마스예요. 돈드르마가 되게 유명한 가게예요. 현지인들은 이제 로마랑 이 마도라는 가게에서 많이 사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드르마 꼭 장난 섞인 돈드르마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맛만 따지시는 분들은 저 로마나 마도에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뒤에 있는 트램까지 다 탔고요. 이제 이 신시가지에서 할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올드타운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안녕! 저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트램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숙소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재정비 좀 하려고 해요. 이따가 저녁 먹으러 갈 때 다시 찍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 저는 숙소에서 좀 쉬다가 다시 나왔어요. 원래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아까 카이막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아직까지 밥 생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진짜 안 갈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술탄 아흐메 광장에 가려고 합니다. 지금 해가 다 졌기 때문에 이제 어두워질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좀 더 예쁘게 물든 술탄 아흐메 모스크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서 보여드리려고요. 그럼 이제 술탄 아흐메 모스크로 가보시죠. 확실히 어제에 비하면 더 어둡죠? 와, 지금이 딱 하늘이 보랏빛인 게 사진이 딱 예쁘게 나올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은 7시 20분. 저기 보니까 달이 떠 있어요. 초승달이 딱 떠 있네요. 와, 터키 국기 같다. 전에 제 가이드를 해주셨던 분이 성함이 일카이셨거든요. 일카이라는 성함의 가이드셨는데 그분 성함의 뜻이 초승달이에요. 그러니까 저 초승달은 터키어로 일카이입니다. 초승달이 뜬 그런 밤입니다. 또 첫날 완전 새까맣을 때 봤을 때하고는 또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보라색 하늘, 거기에 따뜻한 색감의 모스크가 정말 조화롭네요. 오늘도 월요일이지만 모스크 앞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녁을 뭘 먹을까 찾아보다가 아무래도 고기보다는 해산물이 저한테 입에 더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해산물 레스토랑으로 가려고 해요. 블루모스크하고 머지않은 위치에 이제 해산물 맛집이 하나 있대요. 술탄 아흠의 오스만 피쉬 테라스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뷰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직원도 친절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경치와 함께 식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식당으로 가도록 할게요. 저기 식당이 보이네요. 술탄 아흠의 오스만 테라스 피쉬하우스. 저기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저 식당도 그렇고 요 일대가 완전 무슨 테라스 뷰 레스토랑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다른 곳들은 호객도 심하고 좀 길목에 있어가지고 가격이 비쌀 수 있는데 여긴 좀 뒷골목이라 가격이 좀 착한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가 숨겨진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 식당이 엔텍하우스라는 그 호텔 3층에 있어요. 여기를 그냥 쭉 올라오시면 되고, 근데 호텔은 좀 후졌어요. 식당은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 Hello? Oh, good evening. One person? Yeah. 자, 저는 음식 주문을 마쳤어요. 여기 이제 생선 요리들이 다양한 게 있는데 어설티드 플레이트가 있어요. 모듬 해산물 플레이트가 있는데 그게 원래 2인분이 되거든요. 2인분에 해가지고 250ml인데 그러면 5만원 돈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양도 많고 가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혹시 이거를 반으로 해줄 수 있냐고 했는데 흔쾌히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1인분을 주문했습니다. 가격도 딱 하프예요. Enjoy your FS. Hello. Lindsay is here. Hello. Ah, you are taking yourself? Yes. Okay, I thought you are talking with somebody. nice. 자, 먼저 FS를 주문했어요. FS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해변이라고 해야 되나? 해안가랑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술을 팔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식당은 술을 못 파는데 이렇게 해안하고 가까운 곳은 술을 팔 수 있다는 거 꼭 팁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짠! 아, 살겠다. 오늘은 술도 마음대로 먹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리 밥이 맛있어도 술이 있어야 돼요. 술 없이는 흥이 없잖아. 뷰를 같이 보실래요? 뷰가 이렇습니다. 유튜브 채널. So the Turkish mezes, they are complimentary for you. Now I will explain them for you. This is yogurt, the white one. It's yogurt with mint and garlic. Another one is fried eggplant with tomato sauce. Yogurt with mint and garlic, and also eggplant with tomato sauce. Eggplant. Tomato. And some bread. Thank you. So Scarf or red color for you. 그렇지만 아까 먼지는 보여드렸으니까 비주얼보다는
맛 위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빵이 부들부들해요. 맛있다. 요거트로 조리된 뭔가, 요거? 요거트 맛 뭔가를 발라가지고 맛을 볼게요. 맛있네. 이번에는 토마토 가지랑 같이. 가지를 불에 어떻게 했나봐요. 약간 불에 구운 것 같은 향이 나네. 이것도 맛있다. 맛있어. 올 거예요, 이제. 생각보다 음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총 6가지 다른 종류의 생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렌치프라이랑 그 야채들이 곁들여져 있어요. 이렇게 생긴 생선인데 요건 뭘까? 입에 딱 들어오니까 얜 바로 대구다. 대구입니다. 요거는 튀긴 건데 기가 막히게 튀겼네요. 아, 레몬 한번 뿌려서 먹어볼까? 자. 기가 막히게 튀겼네요. 신선도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딱 신선한 살에서 대구는 신선하지 못하면 그 탱글한 맛이 없거든요. 탱탱하고 탱글한 맛이 잘 살아있습니다. 연어가 연어 오늘 한번 먹어볼게요. 자, 보통 이제 생선을 구울 때 좀 바짝 안 구우면 이게 좀 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해산물 전문점이어도 그거를 잘 못해가지고 비린 곳이 많은데 여기는 맛있게 딱 구워가지고 잘 구워가지고 비린 맛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또 너무 안에 육즙이 마를 정도로 굽지는 않아가지고 안은 촉촉하면서 겉은 바삭바삭하고 되게 맛있습니다. 새우에다가 얘네 뭐 발라서 굽나? 숙수 발라서 굽나? 똑같은 구인데 더 맛있지? 여기 음식이 되게 무슨 포르투갈이 생각나는 그런 음식이에요. 제가 리스본에서 해산물을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거기서 이 올리브오일에다가 많이 먹더라고요. 본연의 맛을 지키는 그런 음식들이었는데 여기도 완전 그냥 생선 본연의 맛이고 거기다가 푸짐한 야채에 올리브오일 이렇게 먹네요. 아무 생각해도 저는 육류보다는 해산물이 입에 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육류보다는 해산물이 좋아요. 제 스스로가 느껴요. 자, 저는 맛있게 플레이트를 다 해치웠어요. 그러고 나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과일 플레이트를 서비스로 주고 가셨어요. 와, 후식이
많이 나왔네요. 근데 제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요건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겠다. 그래도 맛은 봐야겠죠? 제가 좋아하는 멜론이랑 포도랑 바나나 자두 막 이렇게 있네요. 맛있어. 사실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좀 놀랬던 게 이 일대에 되게 큰 길에 있는 테라스 뷰? 테라스 레스토랑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집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후미진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딱 앞에 도착하니까 여기 호텔이 앤틱하우스 호텔이 진짜 너무 앤틱한 거예요. 앤틱해가지고 좀 훔친 놀랬다가 여기도 딱 올라왔는데 처음에 딱 첫인상이 되게 그냥 너무 낡은 느낌?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좀 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웬걸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너무 프로페셔널하고 친절하고 그 서비스도 좋고 무엇보다 음식 너무 맛있고 술도 진짜 시원하고 에페스가 제가 여기 터키 와가지고 먹은 것 중에 제일 시원해요. 그 정도로 술도 컨디션 좋고 무엇보다 뷰가 너무 좋잖아요. 자, 뷰가 이래요. 뷰, 그리고 맛, 그리고 서비스. 3박자가 아주 잘 맞는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술타나움의 근처에서 맛있는 해산물 식사, 멋진 뷰와 함께 맛있는 해산물 식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집 강추할게요. 이 집이 이제 제가 맛본 다섯 번째 식당인데 이 집도 아주 대성공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숙소로 바지런히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실 뭘 많이 둘러봤다기보다 좀 많이 먹은 날인 것 같아요. 신시가지까지 좀 걸어가긴 했는데 좀 걸어다닌 것보다 먹은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틀에 박힌 것 없이 자유롭게 걷고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한껏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정말 기분 좋은 이스탄불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또 오긴 할 거지만 며칠 뒤에.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기분상 오늘이 마지막 밤이에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 이제 오후에 이제 카파도키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밤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내일 또 이제 카파도키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일찍 자고 내일 또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도록 할게요. 내일 만나요.